정의당의 새로운 계획인데요. 자, 정의당은 1개월에 3만 원을 내면 모든 대중교통 이용할 수 있는 프리패스 제도를 도입하자. 이정미 대표는 인천시 1년 예산의 2%만 투자하면 가능하다.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. 자, 2%만 내면 3만 원 대중교통 프리패스, 청소년과 무상 대중교통 이용 가능. 상당히 좀 솔깃한 것 같은데 문제는 글쎄요. 뭐 예산일까요? 어떻게 보십니까? 그렇습니다. 그 정의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 시절에 무상급식을 제안했던 게 정의당이었고요. 네. 이번에 또 무상교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. 정의당 측에서 인천부터 무상교통 추진을 위한 조례제정운동에 돌입하겠다. 네. 이걸 통해서 인천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이걸 퍼뜨려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는데요.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의당이 대중교통 3만 원 프리패스 도입 운동본부를 지난달에 발족을 시켰습니다. 그 내용을 보면은 1단계 사업으로 청소년들에 대해서 무상교통을 제공을 하고요. 일반인들은 월 3만 원을 내서 지하철과 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죠.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정의당은 이월 3만 원 프리패스 정책을 위해서 인천시가 1년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약 2,300억, 인천시 1년 예산의 2% 수준으로 추산을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무상교통정책 추진이 국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보들인데, 해외에서는 대중교통 무상화 정책으로 기후 위기까지 살펴보고 있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서 네. 대기가스를 줄이고, 그게 이제 예. 기후위기 극복까지 연결되는 게 아니냐, 이런 식으로 해서 선진국들에서 많이 이런 것도 추진하고 있거든요. 독일에서 가장 먼저 시행을 했는데, 9유로 정기권 티켓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가지고, 매달 한화로 약 12,600원을 내면, 지역 간 고속 열차는 제외를 하고, 지역 내에서 운행하는 모든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되니까 대중교통 이용률이 약 25% 3개월 동안 늘었고요.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자가용 이용이 줄어들면서 네. 기후변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180만 톤가량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져왔다. 이러한 효과를 보고 이후에 스페인이라든가 미국, 프랑스 등 선진국들도 비슷한 정책을 도입을 했고요. 국내에서는 세종시가 이와 비슷한 정책을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려지고 예, 있습니다. 결론은 뭐 제안을 할수 있는데 현실화해 봅니다. 특히 유정복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어쨌든 지역 정치이지만 정의당 타당의 제안이기도 하고 또 총선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그런 추진일 수 있거든요. 어떻게 보세요? 그렇습니다. 이러한 오늘날 지금 고금리 고물가 정책으로 많은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고 공공요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? 이러한 데 따른 민생 경제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바인데요. 예. 또 정의당은 이 대중교통이 이미 필수제이고 공공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, 뭐 그렇게 볼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 봤을 때 대중교통 대신에 자가용 이용자가 많이 늘어온 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대중교통 자체를 뭐 전기와 수도와 같은 공공재로 보기엔 또 어렵지 않은가 이런 네.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. 무엇보다도 이러한 무상복지 시리즈에 대한 재정 부담을 어떻게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할 것이냐는 문제. 그리고 뭐연한 2,300억으로 2%밖에 안 된다고 했지만 그것도 적지 않은 예산이고 그렇죠. 이걸 추진하려면 다른 필수 부분을 줄여야 하거든요. 인천의 예산이 또 워낙 많잖아요. 워낙 그렇죠. 그렇습니다. 재정 예. 적자 문제도 우려가 네. 됐었고요. 또이 인천의 교통체계는 서울 경기하고 맞물려서 수도권 전체 광역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서울 경기와도 논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.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도 어쨌든 신중하게 네.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.